우와. 아, 박스, 잡아. 이야. 방향에 보이냐? 이야, 여기. 장난 아니야. 오, 먹을 것도 진짜 많아. 가자, 가자. 왜? 아, 야. 금강산 특식구경이야. 좀, 놀자. 사장님도 안 오셨잖아. 사장님 오셨어? 아유, 씨. 가자, 가. 우리 부스로. 오예. 그게 아파. 싫어. 안녕하세요, 김준성입니다. 그 아까 곰 팀장님께서 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좀 행사를 그 부스를 또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역할이 있으셨나 봐요. 그런데 다른 부스나 어떤 그 행사장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또 재밌게 또 구경하신답시고 자리를 비우셨고 또 사장님이 오시니까 또 이렇게 당황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셨는데, 박람회 참가하는 목적이 당연히 뭐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목적도 당연히 가장 크겠죠. 근데 조금 더 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 부스에 차려놓고 뭐 직원이 됐던 뭐 그 박람회 기간 동안만 채용된 어떤 아르바이트가 됐던 운영을 하시는 건 참 중요하시긴 한데 그런 업계나 그런 클러스트에서 운영을 하는 박람회에선 우리 회사 제품 외에 경쟁사라든지 또는 다양한 관계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트렌드들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기회거든요. 이때는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요. 좀 공식적으로 하루 종일 그 부스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조금 순서를 정하시던 어떻게 하셔가지고 조금 그 트렌드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. 큰 규모의 박람회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는 다양하게 자료라든지 소개서라든지 또는 시음이라든지 체험들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 회사 제품에만 이렇게 다 집중하셔가지고 많이 홍보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계시면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홍보는 효과는 좀 올라갈지 몰라도요.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좋은 박람회 기회에 우리 직원들, 박람회에 참가한 직원들의 어떤 견문을 넓히는 기회는 줄어들게 됩니다. 무작정 부스를 비워놓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좀 놀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좀 조절을 하셔서 우리의 제품 서비스 홍보 또한 하시고 남는 기간 동안은 시간은 조금 다니시면서 이쪽의 변화 흐름 트렌드를 간파하는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팁을 드리자 그러면 이 박람회나 이런 데 참가하시다 보면 대체로요 회사 안에서 영업팀이라든지 홍보팀 쪽에서 이제 인력들이 중심이 돼서 부스도 설계도 하시고 그날 행사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조금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생산팀, 생산관리, 뭐 심지어 경영 지원 쪽도 한번 차출을 하셔가지고 이런 방문, 저희 박람회에 한번 경험을 쌓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하위 직급일수록 더 권장을 드립니다. 자, 박람회에서 우리 것도 중요하고 변화, 옆에 있는 변화, 트렌드도 한번 쫓아가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